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 이제 본격적이요. 또 가족 인질극 기획한 윤석열 이제는 심판할 때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사실 메인 주제인데 조용필은 맨 뒤에 나오니까 메인 이제 오늘 뒤에. 맨 뒤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의 고기영 동부지청장 지검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누군가 여러분들 봤더니 윤석열과 동기입니다. 예, 사시 동기고요. 23 사시, 그 사시는 33회인데 연수원 23기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5년생이네요. 예, 법무부 차관은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이후에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지방을 전전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18년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 국장이 2017년 8월에 됐다는 거예요. 출범하시고 3개월 만에 바로. 네. 출범하고 3개월 만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참 마음속에 예전부터 염두에 든 일인데 신임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신임한 거고 그 이후에 2018년에는 대검 강력부장을 영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춘천지검장을 거쳐서 부산지검장 주요 보직을 맡았다가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바로 검찰총장의 검찰 체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윤석열이가 앞으로 굉장히 좀 이제 손발 다 잘리고 그냥 윤석열 이갑니까? 수세에 몰렸다고 호칭이. 생각하는데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이번 국회 21대 국회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좀 보셔야 돼요. 21대 국회에서 그 법조인들이 몇 명이 들어왔냐면요. 46명이 들어왔어요. 맞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21대 국회에 법조인들이 46명이 들어왔는데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42명, 비례대표 후보들이 4명입니다. 근데 이 42명 중에서 그러니까 법조인 46명 중에서 민주당이 30명이에요. 압도적으로 맞네요. 민주당이 30명이 법조인이 현재 국회의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30명,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12명, 국민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이렇게 돼 있어서 무소속 2명. 그래서 저는 굉장한 21대 국회는 진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제같이 윤석열의 인질극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상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한 가족을 그 가족 인질극을 진짜 검찰이 펼쳤잖아요. 조민양 그리고 아들까지 네. 달고 정경심 교수 그리고 동생 어머니까지 집안 전체를 모든 집안을 샅샅이 먼지털이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본때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라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허탈했어요. 야 대통령이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 민주주의에서 사실 잘하라고 한 건데 못하거나 신임을 줬는데 변절한 자는 배신자인 거지 그 임명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네. 한때 박근혜 정부에 맞섰던 또 이명박 계열이긴 했으나 또 검찰 내부의 조직력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 끝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힘을 뺄 때는 빼고 팔다리를 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으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서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경우에는 네네. 직제상으로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뜻이 있을 경우에 검찰 내부의 내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개혁할 게 많은데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조국 장관과 김오수 차관이 한 걸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대립각 세우다가 추미애 장관 들어오고서야 자기 손발들이 잘리니까 지금 힘을 잃은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뭐냐면 내가 검찰총장 시켜줬으면 그 안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검찰개혁을 스스로 수행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것까지도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김오수 차관과 각을 세우고 조국 장관 가족을 탈탈 털어서 그 점잖고 착해 빠진 그리고 심성이 여린 조국 장관이 빨리라도 더 내려오길 바라면서 탈탈 털었다는 그 야비함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은 아마 수사도 안 하고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기간, 그 공소기간 빨리 끝난다는 그 명문화에 자기 손발들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을 때 네. 아 이거 1, 2주 안에 저 사람 손 내릴 거라고
예측하고 저렇게 털었을까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우리 촛불들이 그래도 한 달 넘게 우리가 지켜냈죠. 제가 보면 더욱더 윤석열은 지금 3연 초과예요. 제가 보면 한 8년 초과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 가족의 비리가 터지고 있어요. 예. 장모님은 수사에 들어갔고요. 장모, 기소됐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연속으로 윤석열 가족의 비리가 터져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전혀 국민들이 상식에 납득하지 않죠. 표창장 안으로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털었는데 이건 대놓고 표창장 위조가 아닌 장고 증명을 위조를 했는데도 죄질 중에 악질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냐라는 회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명을 했지만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저거 어떻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예. 스트롱 리더십으로 푸틴이나 두테르테나 트럼프 정도 같으면 막 찍어 누르는데 예. 우리의 민주정부 리더십 몇 번 강조했지만 특히 문재인 리더십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강약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점으로 보는 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믿고 직권으로 검찰개혁을 하게 놔두지 않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더 개입하게 됐으면 네. 이번 총선 때 조금 더 빠졌을 거예요. 저는 아쉽지만 국민들이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임명한 것이고 저렇게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지만 청와대 발로 혹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지시라는 명목으로 수차례 원칙은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거기까지가 본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저는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타입이에요. 조금 사람들이 좀 답답해 하긴 하죠. 저도 답답해요. 사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 저 리더십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추미애라는 합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직무를 통해서 관리하고 개혁하려고 하는구나. 개별 사건에 가입하면 그게 직권 남용이고 개입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중동이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맨날 그걸 바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을 찍어 누르기를 그건 문재인의 리더십이 어떤 아닙니다. 리더십도 아니고 문재인의 국정 운영 방향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채널A 기자와 얼마 전에 신라젠 사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거는 또 다른 가족 인질극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을 인질극으로 사실상 언론과 짜고 예.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가족을 만들었는데 저는 또다시 검찰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가 이번에 걸린 거예요, 사실. 가족을 건들면 노 대통령 그 건도 있었지만 제 사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언론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도 아, 저 가족들은 왜 몽땅 저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몰가가기가 참 쉽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점을 노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장모와 이 와이프 김건희 씨까지 포함돼서 네. 정대택 씨의 이 증언에 의하면 2004년도 자기를 강요죄로 기소하고 난 다음에 뒷배에 지금은 이제 은퇴한 양모 전 검사 부인에게 현금으로 2천만 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 씨 측에서. 이 장모 이름은 최은순 씨입니다. 그러나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 이 가족들 전체가 뇌물로 연결돼 있는 그런 고리가 있다는 것. 거기에 윤석열은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꼭 가족을 엮어서 어떻게든지 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도둑놈들이 해본 수법이 있어서 어디를 건드려야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옷을 벗으면 자기는 더 세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 예.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이후에도 가족 인질극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백모 검찰 수사관이 자살을 했잖아요. 예. 백모 검찰 검찰 수사관이 자살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총장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발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총장 자체나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비열한 악질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미 백모 수사관이 그런 유서를 통해서 저희 가족은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라는 말과 수감 중인 기업인에게 찾아가서 유시민 이사장을 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윤 총장 과도한 수사 방식을 알지 않느냐. 윤 총장이 직접 신라젠 수사를 지지하도록 했다. 두 번이나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이후에 두 번이나 가족 인질극을 사실상 시도했어요. 다 실패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모든 수사 방법이 이 정권에다가 지금 화살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를 공격하는 검찰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저희가 방송 아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 내년 임기까지 부장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이 찍어준 입법부도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그렇죠. 180석이 됐고 이렇게 율사 출신들이 많으니 지금 날릴 수 있다고 내부에서는 조사를 안 하잖아요. 네. 그 흉내만 내고 쇼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날릴 수 있나요? 해인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예. 파면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탄핵이거든요. 국회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법부 법관 탄핵 탄핵하는 사실. 것처럼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낱낱이 이 내부에서 일선 검사들이 이문정 검사 얘기대로 다단계처럼 엉켜 있어서 못 건드는 이 체계를 끊으려면 이 180석의 힘으로 자를 필요도 없어요. 낱낱이 생방송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맞습니다. 더 개쪽을 당하는 겁니다. 검찰총장 탄핵은 굉장히 민주당의 오만함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찍어 누르는데 이거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윤석열 장모 사건이나 이거는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네. 추진해서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탄핵을 했다가 힘을 써서 찍어 누른다는 어떤 반대 진영에 제압하는 논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도 똑같이 국민들에서 다 지켜보는 라이브로 방송되는 거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국정조사 당해야죠. 네. 김경희 씨 출석시키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나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 저는 국정조사가 가장 효과적이겠네요. 오늘 저쪽이 방해할 수도 예, 없네요. 전두환 씨가 지금 광주로 가잖아요. 죽기 전까지 사죄 안 할 걸로 보지만 노무현 그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뜨고 국민들에게 각인된 게 정주영이나 전두환이라는 장세동이라는 이 80년대 권력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으로 아주 송곳질문을 하면서 그 아 정치란 그리고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저렇게 권력에 대해서 네. 해부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생방송으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예, 예. 당시 스타가 된 것이거든요. 사실 저 정도의 권력이라면 이 국민의 대표인 금배지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낱낱이 고하는 것만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순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제 미래통합당의 눈치를 볼 거 없이 국정조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냥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네. 거대 여당의 힘이니까 네.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안들이 위법성들이 나오면 그걸 특검으로 옮겨가갖고 얼마든지 특검을 추진하면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버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물러나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왜... 입법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책임을 느끼거나 아니면 네네. 창피해서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검찰보다도 더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민주정부면 얕봐요. 제가 공무원들도 얘기하는데 이 보수정권 들어오면 각종 인사불리조치를 통해서 힘을 딱 잡거든요. 근데 민주정부 들어오면 착해 빠져가지고 그걸 잘 못해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이제 그런 거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윤석열을 왜 잔인하다고 얘기하냐면 본인들의 수사를 이용해서 어떤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과 한패가 돼서 언론을 이용했다는 거에는 정말 비열한 거예요. 그러다 아니야, 보니까 나는 언론이 더 비열해. 그렇죠. 이 나쁜 놈들. 언론과 검찰은 한 몸통이라는 게 우리가 특종으로 떠들면 다른 언론들은 받았을 거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도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잡고 신라젠 그 사장 그 구속돼 있는 신라젠 사장이나 그 어떤 그 전 감찰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가족을 인질로 사실상 협박을 했다가 통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예. 또다시 가족 인질극을 두 번이나 기획했다가 실패한 사건인데 저는 왜 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냐면 이 총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저는 전조가 보였다는 게 이런 신라젠 사건이나 어떤 백 그 감찰반원 예. 감찰반원의 어떤 사건이 별로 언론에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의 붕괴는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조중동의 영향력이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거. 예. 조중동이 안 먹힌다는 거. 과거 같으면 뭐 조선일보 특정 중앙 단독 동아 단독 이렇게 따려버리면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흔들렸죠, 약간. 엄청난 그 흔들리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가장 그 언론들이 다 해먹었거든요. 검찰은 수사 결과를 언론에게 흘려주면 언론은 그걸 받아쓰고 결국은 그 국민들은 지난 가을 검찰개혁 촛불 전국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태극기 부대들 자기가 나라 구해하는 것 줄 알고 가운데 있던 일부 국민들도 조국이 잘못한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잘못 임명한 것 아니야? 그러다가 이 주광덕부터 시작해서 이쪽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의원들 하는 짓 실시간으로 조중동에서 특종일 합시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검사 이 삼각동맹 연결된 걸 보고 처음으로 만천하에 그동안 추정 내지 정황으로만 입증되던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네티즌들이 그만큼 똑똑해졌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네들의 논조가 먹히지 않는다. 그렇지.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다 우리가 분석하고 검색하고 뭐 조작할 것 같으면 미리 우리가 예방책으로 예방주사 놔버리고 김 빼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 같으면 조중동이 일제히 단독이나 특종으로 보도하면 그게 먹혔는데 자기네들의 보도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과 저는 거기서부터 기득권이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좌우와 진보 민주를 떠나서 팩트에 근거하면 되는데 실제로 나쁜 그런 위조나 이런 것이 있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아닌 것을 예를 들면 이정 모든 세상사가 5에서 10% 정도의 약간의 기미가 있는 것과 50%가 넘는 확률이 있는 것이 있어요. 걔네의 잘못은 5 정도 10을 가지고 8, 90에서 100을 만들어 보니까 팩트에서 밀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저는 어떤 조중동의 말빨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민주진보 진영의 끊임없는 언론개혁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난했죠. 사실 법적으로, 너무 수십 년간 법적으로 언론개혁을 통제장치나 그런 것들은 만지지 못했지만 민주시민들이 깨달으면서 조중동의 기사를 바로 댓글들을 가갖고 제목만 봐도 조선이네 뭐 이런 식으로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진보운동의 효과가 조중동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그런 이제는 조중동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빨이 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증 만드는 언론이 돼버렸다. 그게 올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다음 달 23일이 11주기인데 네. 11주년인데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했던 그 의미가 10여 년 넘게 그리고 세월호 거치고 이러면서 그리고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일당 감옥에 집어넣고 구속도 어려울 거라는 그 이명박까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국민의 힘으로 집어넣고 나서는 이제는 네네. 큰 역사의 물줄기 또 물론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을 겁니다만 네네네. 이렇게 요 상식적인 국민들의 이 판단력과 그리고 큰 잘못만 없으면 상당히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좋은 말로 장기 집권 틀은 갖춰졌다.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민주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관료 조직과 함께 잘 해야 돼요. 그런 숙제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 차관이 결국 법무검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율사 출신들이 3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에 기존에 있던 뭐 박주민으로 기존에 있던 또 그 율사 출신들 말고도 새로이 30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율사 출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고 이제 거대 여당의 힘을 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수사나 지휘 같은 것은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제는 미통당이 방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 이후에 검찰에서 의혹이 드러나면 그 국정조사의 의혹이 드러나면 얼마든지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할 수 있고 특검을 관철시켜서 검찰 개혁 이제 검찰은 사실상 제가 보면요 마지막 본인들이 최후의 어떤 그 숨통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네. 숨통이 지금 그 라임 사태나 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그거를 검찰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청와대와 싸우려 하는데 그럴수록 검찰은 죽는다. 저는 그 얘기를 해주시고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그 공판을 통해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검찰과 이 기소한 측에서 증명하고 입증해야 될 얘기들을 변호인한테 물어본다는 네. 뭐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미 거기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 지금 계속 공판을 할수록
드러나기 때문에 사법부 버전, 그 다음에 입법부 버전으로 검찰 개혁이 상당한 수준까지 가리라 이렇게 보고, 공수처도 지금 원래 7월달부터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상당히 힘을 받고. 그렇죠. 이제 예. 6월에 국회가 개원하면 이제 공수처장 임명부터 해갖고 그냥 발빠르게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되면 제1호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 검사 공무원들한테 2천여 명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권력을 부려서 할 말을 안 하면서 권력을 부리고,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권력을 부리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 자기에 의한 것과 부적에 의한 것. 네. 근데 임은정 검사 수많은 그 양식 있는 검사들이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검찰이란 그 이름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퇴임하고서도 멋진 변호사가 되고 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정말 천직 중에 천직인데 굳이 나쁜 짓을 하고 민주정부를 깎아내리고 자기들의 힘을 권력과 언론과 그다음에 저쪽 외구당과 이렇게 결합해서 부리려고 하는 심사를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겨우 살아있는 부장검사들부터 다 머리를 싹 다 바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네, Change your mind. 그게 살 길이라는 말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윤석열 때문에 답답하시고 하시죠. 당장 여러분들 대통령이 뭐 찍어서 날렸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윤석열이는 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 검찰에게 국민이 준 권한은 국민에게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준 것이죠. 본인들의 조직을 지키라고 그 권한을 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1대 국회 그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윤석열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낱 세 발의 피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180석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은 최후는 저는 비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남 눈에 그렇게 잘못된 권력을 써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는 윤석열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법무부 개혁도 검찰만 개혁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무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찰청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더 이상 가족들의 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식으로 본인이 수사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저는 분명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진을 어디서 이렇게 멋있는 걸 구했어요. 저 사진. 눈빛 입 다문 거 보세요. 네. 그럼 어쨌든 그 지금 요번에 새로 그 고기영 동부지검장이요, 윤석열 총장, 구봉건 대검 차장, 이성윤 중앙지검단과 다 동기예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검찰총장과 동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힘을 실어주는 동기들이 전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지금 이제 법무부 차관까지 되면 윤석열은 고립무원이에요. 실제로 관료 조직에서는 장관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이렇게 정무 파트에서 오신 국회의원 출신이나 네. 정치인 출신들이 있는데 장점이 이제 힘을 얻는다는 것이지만 실제 관료조직 내부에서는 어공 늘공으로 따졌을 때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 들어와 버리면 네. 하는 척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 잘 쓸 수 있는 카드가 차관급 카드예요. 차관급들은 자기들 식구에서 올라간 카드이기 때문에 실권도 쥐면서 그럼요. 검찰 출신이고 예. 예. 모든 부처가 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낙하산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차관급 인사를 지난번 김오수 차관도 어려운 여건에서 자기 할 도리를 그렇죠. 다 했고요. 예. 이번에 아마 고기영 차관이 그러니까 정상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다 검찰은 검찰다워야 됩니다. 전부 그렇죠? 썩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네. 정치 검찰들이나 줄 서는 검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검찰들이 비판을 받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윤석열 총장에게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제 말은 마지막으로 하고 노정열 선배님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에게는 여러분들 우리가 용기를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할 수 있는 용기. 이제는 집어 던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간 윤석열. 이제는 윤석열은 스스로가 용기를 내서 사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노정현 선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KBS 시사기획 창이나 네. MBC 스트레이트 또 PD 수첩, 이게 언론이 중요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을 환기시킬 때 그것이 바로 언론의 공정함이고 언론의 가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도 계속 아껴주시지만 공중파에서 이렇게
뉴스 가치가 있는 방송들 할 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직도 네이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 막 이상해요. 예. 아직도 알바생들도 있고, 작전 세력도 있고, 이상한 팬덤에 갇힌 팬심도 있고, 삐뚤어진 그런 걸 바로잡을 힘은 우리 원칙과 상식, 합리성을 가진 우리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밖에 없어서, 이렇게 트위터에서도 꼭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좋은 글은 리트윗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스북에서도 한번 더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이 언론이 돼서 대한민국 이 언론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는 와중에 1288명, 지금 보니까 한 아까 1284명이었나요? ARS 회원 4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뭐 다시 보실 때도 개국본 정기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클리핑 20회, 또 가족인재를 기획한 윤석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실패! 윤석열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이 사퇴할 수 있는 것도 용기다.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총장이 되지 말고 이제는 국민에게 본인도 직접 떳떳하게 수사를 받는 일반인으로 사퇴를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노정현 선배님과 정치클리핑 20회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